오늘은 이 기도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 사람 다윗 그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 사람 다윗. 오늘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중에서 다윗이 이렇게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비결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어린애처럼 하나하나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 다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아까 찬송 불렀는데.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께 아뢰라. 근데 제 마음에 가서 찬송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예?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기도 공동체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평생이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다윗이 이제 지금 유다 땅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사울 몰래 이제 숨어 있는데, 이제는 다윗도,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죠. 또이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600명가량이 됐다 그랬는데, 또 사울이 가족들도 괴롭히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이제 다 이렇게 모아서 같이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내려갔었는데, 우리 금요일에 공부했죠. 하나님께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는 길은 곧이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 금방 유다 땅 들어가면 죽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순종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땅에 숨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소식이 들려오는데 블레셋 군대가 유다 땅에 있는 그 그힐라라고 하는 성을 쳐들어왔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막 약탈하고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다윗에게. 자, 이 자기 영토에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마땅히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거기를 지켜줘야 되죠. 왕이 누굽니까, 지금?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 왕인데 이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걸 안타깝게 여기고 이걸 구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근데 정작 이 백성을 지켜야 될이 왕은 관심이 없어요, 여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시켜줬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어요? 자, 개인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개인적인 복수. 그게 누구예요? 복수도 아니지, 이거는. 자기 충신을 갖다가 시기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는 데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 맡겨진 일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제 개인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킬 생각을 하지가 않아요. 이 사사기에도 보면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재능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름도 삼손. 삼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태양이란 태양. 예? 작은 태양. 이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한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이름 지어주셨어요. 너네 세상에 빛이라. 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삼손. 작은 태양에 대해서 세상을 비추라고. 그리고 삼손에게는 정말 군대와 같은 힘을 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회개하고 이제 주의를 하고 죽었지만은, 남은 기간 동안 뭐합니까? 이 재능 가지고. 다 자기 일하는 거야, 자기. 여자 꿍무니 쫓아다니고 맨날 세상 즐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는, 그 맡겨준 자기 백성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고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이걸 구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미래의 왕이죠. 미래의 왕인데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진짜 지도자일까요? 누가 왕일까요? 다윗이 왕이에요. 현재 왕은 사울이지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제껴놓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일도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이 일에, 이 사명에, 여러분, 목숨 걸고, 열심히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군대를, 뭐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기 주변에 뭐 억울한 일, 저런 일, 이런 일 당해가지고 몰려든 사람,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오늘 그일라성을 구원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내 자신의 일이다 몰입해가지고 하나님의 맡겨준 일을 그냥 제쳐버리고
이 일에만 몰두할 수가 있어요. 사울처럼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살다가 이제 잠시 잠깐 오면은, 정말 잠시 잠깐 오면은 가야 돼요. 잠시 잠깐 오면은. 그럼 뭐 하다 갈 거냐? 하나님 누구에게 똑같은 24시간을 다 주셨고, 누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는, 이게 하루하루 살아서 건강할 때가, 이때가 주의 일할 때예요. 아, 내가 나중에 하나님 좀, 나중에가 어딨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고.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24시간, 시간을 쪼개서 내 인생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맡기신 일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명감에 불타는 다윗은 이제 그 일날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제 다윗의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습관처럼 나오는 게 있는데 자기의 생각을 즉시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요. 구해주고 싶은 열망은 막 타올랐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중요한 자세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막 그때 막 열정이 타오를 때 있잖아요. 그 열정이 타오르는 건 좋은데 나쁜 열정도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사람, 왕이 될 사람으로서의 그 뜨거운 열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제가 주일날도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 먼저 생각을 하라고.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가서 이렇게 결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내 욕심과 탐욕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가 많아, 이게. 이거 하나님한테 갖다 놓으면, 이거 내가 되면은, 내 이 영적인 생활에 더 나빠지는데 하나님 이거 주실 리가 없죠, 그러면. 기도하면서 다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은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고 하고 싶지 않아지. 이상하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렇게 막으세요.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은 마음이 편안하고 더 의욕이 막 불타올라요. 그 다윗이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세요. 오늘 그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중요한 일,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내 이런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판단하기 어려울 때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지 나에게 어떤 이익이나 뭐 이렇게 좀 좋은 것 같아 골라간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사기도 안 당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딱 벌써 마음에 저 아니다 이런 마음을 줘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늘 나와서 기도하세요. 결정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자. 예? 평생 좌우명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예?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자.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뜻을 물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 제가 아침에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한 30분 전에 들어오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야, 다윗은 진짜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착착착착 가르쳐 주시고 가는 길 인도해 주시는데 저도 좀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 양심에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다윗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만큼. 그래서 야, 먼저는 내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이걸 먼저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윗처럼. 다윗처럼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다윗과 같은 믿음을 먼저 주세요. 저에게.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다윗은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2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 나를 구하나라.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제가 아까 말했 평안으로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 꼭 다윗과 같이 뭐 음성으로는 아니겠지만은 확신이나 또 마음의 평안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어떡하다고요? 불안해 이상하게. 예, 자꾸 꺼리는 마음이 들어요.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가라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라 그랬더니 야! 부하들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신다. 갈라 그랬더니 부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응답 받았는데.
자, 여기서 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부하들이 반대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함께 있는 600명은 응답을 받지 않았어요. 응답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우리 싸우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 땅에 들어와서 숨어 있는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라 600명이 지금 숨어 있는데, 사울의 지금 첩보원들이 지금 다윗 찾으러 댕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다 땅에. 가만히 숨어도 들킬 확률이 높은데, 군대를 몰고 가서 그 일라 땅에서 전쟁을 하면 나 여기 있어 하는 거랑 똑같다. 사울한테. 그러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군대한테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만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지만 이긴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예요. 왜냐면은 사울한테 발각이 되잖아요, 위치가.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오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반대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데 어떨 때 목사가 자기 혼자 기도하다 하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모르는 거지.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그 직접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기도를 해요. 그래. 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는데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기도를 했어요. 다시 한번 기도를 해요. 2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 그래서 그 군인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군인도 아니지, 뭐, 그런 사람들이죠. 다시 같이 기도했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얘기하시면, 이번엔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내가 넘겨주겠다. 넘겨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 기도에서 담보로 봤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에 나가서 이거, 이 사람들 구해주면 내가 인기가 올라가서 나중에 왕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거 안타까운 마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해. 자기 마음보다.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확신도, 다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닫죠. 다윗은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이기는 방법. 이기려면은 습관이, 이기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그런 책도 있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습관이 평생 들어있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자는 왜 실패하느냐? 평생 실패하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항상 실패하는 쪽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이기는 자는 왜 맨날 이기느냐, 승리하느냐? 항상 이기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게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항상 결정이 이기는 거예요. 그 어떤 거 마케팅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기는 습관을 갖자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기는 습관을 들어야 돼요. 이기는 습관은 뭐예요? 기도예요. 남을 뭐 때려 눕혀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습관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 인생의 승리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다윗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가축도도 막 뺏어가지고 이제 블레셋 이겨가지고 이제 그일라 땅에 딱 있는데 금방 누가 알아차렸을 거예요. 자기들이 염려했던 대로 사울이 금방 알아차. 저놈 저기 있네. 예, 금방 알아차렸죠. 그래가지고 오늘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뭐라 하는지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이놈 요거 참 잘 됐다고 하네. 어? 도가에든 지다 이거지. 성으로 기어 들어갔으니까 이제 도망도 못하고, 문비장만 딱 잠궈 놓으면은, 예? 누가 잠가나요? 그 일라 사람들이. 요건 꼼짝없이 이제, 내가 잡았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는데, 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대.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여기다. 이게 우리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사울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너무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막 마음속에서 막 불타오르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를 너무나 막 함부로 남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상식적으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혼자 하나님의 뜻이라. 이걸 하나님을 여기다 끌어들여요. 그래서 오늘 이런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자기가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여기를 많이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뭐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뭐 다른 교회입니다만은 거기 이제 중직으로 막 그런 사람들이 전도회 목사님 또 찾아와서 뭐 얘기하는데 자기가 옳아요. 자기는 너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저 사람 잘못했어요. 그게 목사든 누구든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온 두 분 다른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장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를 화평케 하는 거. 지금 이렇게 하는 자체가 이미 이게 지금 하나님 볼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뭐 저기들은 아니라고 막. 그건 난 그런 사람 변들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 회개하고 바로 돌아오지. 근데 뭐를 확신하고 있냐면은 이게 어떤 게 싸우면 양쪽이 다 자기가 하나님 볼다고 생각해. 하나님 뜻이라고. 싸우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싸우는 자체가. 그 이미 자체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크게 가리고 있어.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악을 제거하겠다고 나오는데 더 큰 악을 행해요. 쪼개고 법정에 갔다 고발하고 막.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런 교회들이. 악을 제거하겠다고 나와서 더 큰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이 뭐라 해, 지금. 이거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겼다래. 하나님이. 예? 왕권을 보호하려고 하나님 내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늘 기도하면은 뭐가, 노가 분별이 된다고. 옳고 그름이 분별이 돼. 내 안에서도. 늘 기도하면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옳을까? 벌써 탁 나와요, 답이. 그게 옳지 않아, 그렇게 해결하는 게. 근데 그렇게 한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아닌 일이 내 안에서 다 나와요. 내 안에서. 그래서 이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 분별의 능력. 옳고 그름에 대한. 여러분은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면은 딱 보여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 성경 말씀을 우리 여러분 같이 많이 알고 계신데, 예? 그 딱 보이잖아요, 벌써. 분열과 싸움과 다툼, 화평과 사랑과 용서. 이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돼. 이 하나님 자기 손에 붙였다래. 예.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옳은지 뭔지도 알지 못해요.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서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랬더니 다윗이 또 지금 궁금해졌어요. 8절에 보면은 사울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일라 땅으로 내려가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에오사라 잡아오라 그래요. 이 보세요, 이 사람을. 사명 잃어버린 사람을. 그일라 사람들이 적군한테 고통당할 때는 관심도 안 갔더니 거기에 자기가 지금 죽여야 되는 자기가 시기하고 있는 정치적인 라이벌 다윗이 있다는 그거 잡으려 군대를 보내는 이런 미친 자죠. 미친 자.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정치적인 야욕만 꿈꾸는. 그게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이 이래서 문제예요. 이 여든 야든 다 똑같아요.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자, 다윗도 정보망을 통해서 사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데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이제 위기를 느끼는데 이거를 구절에 보면 알았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계교를 알게 됐어요. 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다윗이 또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다윗은. 자, 다윗이 기도하는데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뭐가 지금 궁금해졌어요? 사울이 쳐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왕에게 넘겨줄 거, 줄 것 같습니까? 안 넘겨줄 것 같습니까?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이걸 또 물어본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또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겠습니까? 진짜 군대 끌고. 그때 또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사울이 진짜로 날 잡으러 올까요? 하나님 잡으러 온다. 그럼 잡으러 오면 내가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넘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구해줬는데, 예? 배반을 하는 거죠.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드릴게. 내가 선을 행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보상을 받는 건 아니다.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선을 행했는데 저 사람 통해 보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배신을 당해요. 그런 마음에 너무 힘들고 막 화도 나고 그냥 확 복수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늘 선을 행하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다 이루리라. 내가 어떤 사람의 선을 행할 때 반드시 보상을 다 받지 않아요. 반대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선을 행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배신을 해도 하나님 여러분이 선을 행한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세요. 내 다시는 선을 행하나봐라. 저런 인간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을 행하세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 갚아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이 그릴라 사람들, 예? 다윗이 기도 안 했으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놈의 시기도 내가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와서 구해줬는데, 예? 이렇게 배신을 해? 다 죽이고 도망가 버리면 되지.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냥 떠납니다. 그 성을. 그래서 다윗이 떠났다는 걸 알고 사울이 오지 않잖아요. 그래야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럼 오늘 여기 중요한 게 다윗은 계속 뭐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길 수 없어요. 그 성에 들어가서 갇혀서 꼼짝없이 죽게 돼 있는데도 기도하면 하나님 다 가르쳐주셔서 미리 가게 하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인데 오늘 아침에 너무 잘 오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인생임 다 맡기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길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 편안한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늘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걸 알면서도 내 백성이 적군에게 고통을 당하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게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맡겨준 일들 우선시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